안전보건공단이 오늘 울산 남구 소재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공단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사항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점검에서는 안전보건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위험성 평가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안종주 이사장은 중대재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